서민들의 빚을 재조정해 회생을 돕는 제도, 바로 개인회생제인데요. 이를 두고 변호사와 법무사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파산 직전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에 문을 두드리려면 17가지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소장 대신 신청 서류만 내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법무사도 다 그렇게 하고 해왔고, 선배 법무사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법무사 A씨는 지난 2017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사는 보조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회생 신청 절차를 주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수술을 잘한다고 의사가 아닌 분에게 그 몸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1심 재판부는 회생 신청 서류는 양식이 정형화돼 있어 변호사 업무를 대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류 제출부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법무사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뭐 신청 접수 따로,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변제 개혁안 따로 끈끈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수임을 받다면 국민의 비용을 부담을 증가시킨다. 피해는 고스란히 회생 신청자들의 몫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고액으로 할 때에는 제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문제도 못 냈어요. 법무사와 17건 서류마다 계약을 따로 맺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비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